햇살 좋은 정원에서 노인들이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쓰다듬고 코로 맡아주세요. 냄새도 맡아보고 정원을 걷다 허브를 따보기도 합니다. 애플민트 두 잎을 따라 지침은 구체적입니다. 뇌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이번엔 허브를 손으로 뜯어 족욕할 물에 넣어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셔보기도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퇴화된 감각을 자극하고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집에 가시면 나태해가지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요거면은 뭐 그런 것을 하다 보고 서로 얘기하고 하면은 뭐 기억력도 좋아지고 재미있고.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인 약 167만 명이 경도 인지장애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봤더니 인지기능은 19.4% 증가했고 기억력과 장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진압력은 각각 18.5%, 35.7% 향상했습니다.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장애 문제와 우울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약이 없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의식주로 즐기는 치유 농업으로 이제 해결해보고자 하는. 농진청은 숙면, 혈액순환, 기억력 증진 등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고 재배가 쉬운 천일홍, 로즈마리 등 정원식물 16종을 선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